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대부분이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70, 80대 고령자들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닥터리포트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객관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국내 사망자가 4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분석된 코로나19 사망자들의 공통점은 70, 80대 고령자인데다 오랜 기간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가장 많은 만성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당뇨병 환자는 외부 감염에 취약한 탓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세포 기능이 떨어져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병원균을 제거하는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드시고 있는 약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복용하셔가지고 항상 그 몸의 상태를 정상적인 그 수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장기 이식 환자들은 이식된 장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장기 복용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훨씬 더 빠르게 증식하고 장기를 공격할 위험성도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숨진 13번째 사망자도 신장을 이식받은 병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면역을 일부러 좀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거죠. 폐와 연결된 장기인 심장이나 신진대사를 돕는 간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증 감염이 오면 주요 장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신장투석을 했거나 신부전, 간경화가 있으면 병이 호전되기 쉽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자는 원래 갖고 있던 질병으로 인한 이른바 위장효과 때문에 주변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염되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TGV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